오늘 PC방이에요. 아니 근데 무서워요. 콥톱그라는 약간 무서운 거 하는 프로그램 아니었어요? 오 진짜요? 무슨 일이죠? 저 촬영으로만 와봤어요. 완전 그 드라마에서 나온 것 같은 PC방은 처음이에요. 드라마에서 그 예를 들면 경찰이에요 제가. 야! 이렇게 그 눈을 찾는 거야 본인이. 아 죄송해요. 근데 게임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뭐야? 그럼 완전 PC방. 우와 대박. 우와 해볼까요? 가보자고! 롤 하겠습니다. 아~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밤 10시나 9시부터 아침 8시, 12시간 거의 진심이었어요 진짜. 제일 높을 때가 실버였어요. 근데 실버는 잘하는 편이에요 진짜 진심. 무시 금지. 누구랑 해야 주로? 혜연이랑 가끔 예나도. 누가 제일 잘해? 저요. 이러면 또 카톡 건다. 내가 더 잘함 이렇게 올 것 같아. 재미로 했었어가지고 오늘 나오는 거 보고 롤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욕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미로 절대 금지. 롤 캐릭터 안에 세라핌이라고 있거든요. 핑크머리고 약간 닮았다고 그 아이돌이에요. 그 롤 할 때 잘하는 사람이 캐리 해주는 걸 마스터한다라고 하는데 마스터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이미 안전벨트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랑 네 한국 사람이랑 한국어로 했었어요. 저 롤로 한국어 늘었어요. 네. 세라핀? 너무 오랜만인데 세라핀 할까? 세라핀 해야겠다. 서브예요 저. 이 사건은 내가 맞죠. 세라핀 파이팅! 수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너무 오랜만이다. 맞아요, 맞아요. 아이템 못 샀어요. 알고 있는데 사도 돼요? 잠시만요.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가보자고! 세상 사람 전부야! 와 너무 오랜만이다! 잘 것 같아! 아! 와 너무 오랜만인데? 아! 이렇게 잘해 다. 퍼스트 블럭 더블 킬. 아, 왜 이렇게 못 되나? 아. 죽을 것 같아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와, 롤 1년 만에 하는데 진짜 너무 재밌다. 그때 생각이 난다. 오늘 아침 7시까지 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아, 나이스. 아, 길 먹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길을 먹어버렸어. 죄송해요. 오, 진짜 어렵다, 롤은. 시간을요! 실력이요? 미쳤죠? 너무 잘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 팀의 짐이거든요? 저 너무 못돼가지고 거의 스파이예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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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판단력 대박. 와. 잘 따라다니시네. 아. 왜 항상 나만 죽여? 제 원딜님 어디 가셨죠? 와. 죽었다. 와. 아, 나이스요. 어떡해요. 아, 죽여버려 제발. 아! 안 돼. 안 돼. 잠시만요. 오.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쉽지 않네요. 큰일 났다. 어떻게 했어? 아, 잘 싸워보죠. 아, 살려. 야, 이거 맞았어. 아, 갔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 대회 때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안 돼. 아이고. 왜 이렇게 됐을까? 와. 아이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아. 졌다. PC방에 와본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패배. 패배. 근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네. 패배.
찌지. 너무 재밌었어요. 아, 안 돼. 롤은 재밌는데. 잠을 못 자게 돼요, 이러면. 와, 오랜만에 하니까 미쳤네요. 너무 재밌다. 원딜분은 어떠셨어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거의 선수. 제가 실수했던 걸 다 커버해줘서 너무 사랑합니다, 원딜님. 한결 스크캐스트. 와! 2002년 월드 챔피언십 이너 주범나의 주인공 태풍입니다. 와! 대박! 원딜이었어요? 와! 안녕하세요, 냄플.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와, 대박. 아, 제가 잘 못해가지고 저서. 아, 아니요. 제가 못해가지고 좀 무거운 짐이었죠. 죄송해요. 살짝. 아, 살짝. 저 데프트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아세요 혹시? 모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올 영광이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세요? 사쿠라. 감사합니다. 무슨 노래가 제일 좋아요? 레세라핌. 안티플. 롤 할 때 진짜 짤덕인 것 같아요.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진다. 그러니까. 어? 안무. 제일 쉬운 동작 하나만 알려줘도 돼요? 네, 제일 쉬운 걸로. 이렇게 하고 안티. 안티. 브라질. 너무 쉬운데요? 약간 아 이거 진짜 선이 안 쪘다 할 때 이거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못한다. 오늘 게임하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이제 제가 사실 말을 잘 안 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방송이고 하다 보니까 말을 해야 되니까 대회보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제 목소리 들렸어요? 네, 이제 막 꺄악. 어땠어요? 게임 플레이를 100점 만점쯤에 몇 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아이돌로서 오랜만에 하는 걸로 50점. 오, 많이 주시네요, 생각보다. 진짜 제일 잘했을 때는 실버였어요, 티어가. 근데 충분히 실버처럼. 칭찬인가요, 혹시 실버? 실버 완전 칭찬이에요, 저한테는. 네, 실버 같았습니다. 아, 그게 실버 같았습니다는 좀. 반대로 우라 씨는 어땠어요? 아, 이건 진짜 만점이죠. 뎁트님이 세상에서 제일 게임 잘한다! 뎁트님에게 네 전멸이라는 게 뭘까요? 혹시 전멸을 어디에 쓰셨었죠? F신가요? 아니요. 아, 근데 진짜 죄송한데 저는 아까 전멸을 한 번도 못 썼어요. 아, 그래서 저는 상관없어요. 니든지 F든지 상관없어요. 못 쓰니까. 비었으면 아마 썼을 거예요? 세 번은 더 살았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죽어도 니. 데프트님이 프로게이머가 되고 10년? 진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어땠어요? 챔피언이 되는 게 저한테는 처음에는 되게 가까워 보였었거든요. 그 챔피언이라는 자리가.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나 멀게만 느껴져서 진짜 꿈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게 정말 기적처럼 이루어져서 사실 지금도 되게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10년간의 정말 커리어 끝에 이렇게 리그 오브 레전드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사실 팬분들의 시선이 언제부턴가 되게 나이 때문에 안 좋아졌다는 거를 느끼고 있었어서 중간에 한번 허리 디스크 때문에 좀 기량이 많이 떨어지고 또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뭔가 아 너무 힘들다 그냥 그만할까? 그걸로 인해서 뭔가 부담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거를 제가 깬 것 같아서 되게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중꼬마 추인근이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축구 뉴스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네. 진짜 써요, 그 말?
사실 제가 저 단어를 정확하게 말한 게 아니고 이제 저를 보고 어떤 기자분이 제 프로 생활이나 또 이번 대회에서의 저의 모습이 뭔가 이 문구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저한테 붙여주신 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네, 사제가 너무 커져가지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 그 어떻게 그 포기 안 하고 계속 도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그냥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제일 잘하고 제일 자신 있는 건데 여기서 그냥 끝을 보자는 생각으로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서 저도 똑같았어요. 저 사실 아이돌로서는 나이가 많은 편이거든요. 뭔가 세 번 데뷔했던 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게 아이돌인 것 같아서 다른 일들도 많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비슷하다라고 느꼈어요. 마음이. 뎁뎁님이 겁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은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오! 그냥 제가 생각했던 모든 벽들을 다 깬 것 같아서 와우. 아직까지는 네,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제일 무서워요. 진심으로. 아, 귀여워. 예쁘다, 나. 어, 누군가 알 것 같은데? 누가? 혼자서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선우 리버스라고 서바이벌이에요. 지금 진짜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 선배님 30명이 얼굴이랑 이름 다 숨기고 서바이벌 도전해서 데뷔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몇 명 데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 5명 데뷔할 수 있대요. 어? 5명? 근데 이게 너무 다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진짜 누가 데뷔할지 너무 궁금한데 이미 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숨기고 나가니까 진짜 실력으로 남아야 된다는 게 너무 어렵고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완전 화려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일단 머리는 무조건 긴 머리에 핑크색으로 항상 고르고 할 수 있으면 저는 약간 고양이 키 같은 거 하고 싶어요. 어 그럼 고양이 귀에 흰 머리가 소녀 리버스에 나오면 그거는 저예요. 비밀.